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가자! Mineo Golf의 바나다는 벤데프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Mineo Golf의 바나다 이현지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세 분이나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. 인도어에서는 볼이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프로치 연습이나 웨지샷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신 분이 세 분이나 계셨는데요. 가장 먼저 인도어와 또 이렇게 스크린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인도어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면을 좀 더 키우는 데 유리하고요. 스크린에서는 수치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 스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장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에서 어프로치를 일관성 있게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웨지샷을 하기 전에 제가 이 클럽은 56도거든요. 56도 이 샌드로 풀스윙을 한번 먼저 해보실 거예요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. 이렇게 풀스윙을 했을 때 저는 실제로 65m 정도 필드에서 치고 있고요. 현재는 62m 정도가 나갔는데 자신의 풀스윙 거리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풀스윙 거리를 이제 한 5번 정도 치셔서 평균이 나왔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하프스윙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거리 뭐 50m, 30m 이런 생각 없이 하프스윙을 한번 해주세요. 이 하프스윙도 5번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. 5번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윙을 해보셨을 때 평균 거리가 이제 나의 하프스윙의 거리라고 정하시면 되시고요. 왜 이렇게 풀스윙과 하프스윙을 나눠서 처음에 해보냐면 처음에 이 나의 풀스윙과 하프스윙의 거리를 알아야 이제 그 크기대로 뭐 하프스윙은 나는 한 45m, 50m, 풀스윙은 뭐 60m, 70m 이렇게 편하게 스윙을 하셨을 때의 거리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는 풀스윙에서 하프스윙으로 내려왔으니까 30m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현재 스피드가 한 17에서 18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이 스피드가 이제 두 번째 공을 칠 때도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일관성 있게 하시려면 볼 스피드나 헤드 스피드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이 스피드가 스윙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. 내가 감속이 되는지 가속이 되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골프는 벤제프와 함께해요.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해볼 건데요. 실내에서는 오히려 가까운 거리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물병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. 물병 두 개나 뭐 티나 볼마크 아니면 뭐 공을 놔주셔도 되시고 장갑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좌우에 한 요만큼 좌오른쪽 좌측 이렇게 양옆에 저도 이 연습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. 너무 이렇게 매트대로 10m, 10m 짧은 거리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좌우로 이제 필드에서 똑같이 실전처럼 좌측을 이렇게 에임을 하고 들어가서 저 물병을 내가 맞추겠다.
또는 뭐 볼 마커나 장갑을 맞추겠다 그런 식으로. 오. 보셨죠?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가까운 근거리 연습도 효율적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미녀 골프의 바나다는 벤제프와 함께합니다.